아니 뭐라고? 영업용, 자가용 구별 없이 3만원, 4만원대에 오토바이, 바이크 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토바이 보험 혹은 바이크 보험 혹은 이륜차 보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토바이 보험이라고 하면 오토바이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토바이나 아니면 자가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의무로 책임보험이나 국가에서 자동차 보험, 오토바이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우리 자가용 출퇴근 시에 뭐 자가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만원, 2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죠. 하지만 오토바이 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자, 오늘 저 보험왕은요, 오토바이, 물론 자가용은 매우 저렴하게 그 전에 판매가 되었던 K사나 D사 자가용 3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용이에요. 퀵서비스, 배달대행, 유상운송, 아니면 배민, 이러한 우리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거의 5만원, 8만원 비싸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웬일이야, 또 웬일이야. 11월 1일부터 안전한 마이 바이크 오토바이 바이크 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D사에서 15년 단 만기로 비싼 우리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단돈 3만원대로, 자가용은 풀 보장으로 해도 3만원대, 4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우리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비용담 보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를 3만원, 4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선 현행 이륜차 사고 시에 상해 담보는 모두 다 면책이었어요. 하지만 11월 1일날 M사에서 신상품 바이크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이 바이크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가정용, 기타 혹은 비유상 운송이나 유상 운송 아니면 출퇴근, 우편 배달, 퀵서비스, 취미, 동호회, 음식점 내 배달 혹은 배달 대행 등 모두 다 가입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M사의 큰 장점은요, 타사에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게 큰 장점이죠. 타사에서 보험료가 8만원, 7만원이었던 게 거의 절반 수준으로 4만원, 5만원대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비유상 실제 설계안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교통상의 상해 80% 후유장애 시에 각 1000만원, 후유장애 3% 시에 1000만원 넣고요.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이죠. 10만원, 그리고 거기다가 골절 진단금 10만원과 부상수습비 30만원, 인대미, 힘줄, 파열 치료 시에 1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기본적으로 운전자 담보의 핵심이죠. 그래서 1억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교통상해 입원일당이 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이 5천만원, 그리고 벌금 중에 벌금 대인은 3천만원, 벌금 대물은 5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면허 정지는 3만원, 면허 취소는 300만원으로 이 모든 걸 넣어도 35,010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A사 같은 경우는 46,020원,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53,170원, C사 같은 경우는 자부사 5만원 초과 시에는 가입 불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이크,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은 가장 저렴한 게 좋다는 거죠. 물론 담보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나물이 그나물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보장은 똑같지만 보험료가 타대 대비 20%에서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동일 담보죠. 비사랑 비교해도 비사가 이 모든 걸 넣어도 53,170원으로 구성이 가능한데요. M사 같은 경우는 35,01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려 35% 정도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40세 특히 남성 기준으로 상급 배달 대행 아니면 배민족 유산 운동하신 상급 기준으로 풀 보장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국내 모든 보험회사가 비갱신형이 아닌 20년 날 20년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륜차, 자동차 운전 중 교통상해 사망, 기본 계약 1,000만 원 넣어드렸고 3%부터 100%, 1,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이 또한 1,000만 원 기본 계약으로 넣어드렸고 교통상해 입원일당 1만 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 수술비가 30만 원 넣어드렸어요. 골절로 인해서 치아 파절 제외 시에 10만 원 그 자동차 부상의료금 14등급 시에 10만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300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자동차 사고 부상, 인대 및 힘줄 파열치료비가 10만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 제외가 1억 한도 내로 실손보상이 가능하시고요. 벌금은 대물은 500만원, 벌금투는 3,000만원 변호사 선임했을 때는 5,0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허 정지가 됐을 때는 3만 원, 면허 취소는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영업용 운전자 보험 풀로 넣었을 때 83,59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타사에 이런 담보 모두 다 넣었을 때 거의 10만 원이 넘어가질 거예요. 저 보험왕은 이 8만 원대도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보험왕, 난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 하신 분들은요, 상해 담보를 다 빼서 일단 42,005원으로 B플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계약, 교통, 상해 사망 100만 원을 최저로 넣어드렸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 제외가 1억, 그리고 벌금이 500만 원 넣어드렸고, 벌금2가 3,000만 원,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타인 사망, 중대 법규 위반 및 중상해 경찰 조사 포함해서 5,000만 원. 우리가 운전자 보험의 가장 핵심이고 꽃인 교사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만 넣었을 때 실속형으로 42,005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해로 다쳤을 때 그럴 때는 풀로 다 넣었을 때는 8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아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쳤을 때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만 필요해 하신 분들은 4만원대 초반으로 저렴하게 바이크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저 보험만 그전에도 최초에 나왔을 때 D사랑 K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1월 1일 날 M사에서 야심차게 나오면서 우리 자가용 출퇴근 운전자분이나 아니면 배달을 목적으로 하신 배민, 유상운송, 퀵서비스, 배달대행 하신 모든 영업용 운전자분들 일단은 35% 저렴하게 야심차게 마이바이크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분들도 나중에 가입을 하실 때 꼼꼼히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이 한 주평은요, 오토바이, 이륜차, 바이크 보험, 이제는 면책이 아닌 타면서 보장받자.